안녕하세요. 버팀목 TV 임유입니다. 아따, 오늘 모처럼 또 산에 한번 왔습니다. 맨날 일에 쪼들려 살다가 왔는데요. 바람도 살살 불어주고 좋습니다. 근데 낮은 데는 아직 모기가 있어가지고 좀 성가시네요. 자, 오늘은 자 옆에 보이신가요? 뭐가 보이시죠? 자, 바로 털신 그물버섯. 그물망 그물버섯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물버섯 종류인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요거를 맛있게 먹었었는데, 자, 한번 카메라 돌려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물망 그물버섯이라고, 털신 그물버섯이죠? 기가 막히게, 이렇게 포기로 났네요. 포기로. 포기로 났고, 여기도 이렇게 났고, 저기도 이렇게 조그마하게 나고, 그죠? 자, 요것이, 자,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뱀 있는가 확인하고, 자, 한번,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버섯을 뽑아보겠습니다. 버섯이, 자, 통째로 뽑아볼게요. 낙엽 위에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 아이고, 제가 지금 하도 일을 열심히 해서 허리가 아파서 지금 저긴데,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아랫부분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어때? 예쁘다고 해야 될까요? 뭐, 혐오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자, 이거는 넘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세워져 있는 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호남님 이렇게 낙엽 위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제 한참 지금 나올 시기인 것 같아요. 나올 시기인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그물버섯 종류들은 엄청 많죠. 그물버섯 종류들이 엄청 많은데,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그물망처럼 생겼다 해서 이제 그물버섯이라고 그러는데,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신 것도 있고 쓴 것도 있고 뭐 엄청 많은데, 요거는 이제 제가 요거를 데쳐 가지고, 절대 생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버섯은 사실은 생식을 하면 안 되는, 저 송이 이거에는 허담한테 표고도 생식을 하면 안 좋습니다. 표고도 생식을 하면 안 좋고, 네가 개미가 그걸 네가 그걸 왜 올라가냐 이놈아. 무조건 데쳐서 이렇게 삶아서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게 최고지. 이게 생식을 하시면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살펴볼까. 이것도 한번 뽑아볼까요? 이왕에. 아, 이 옆에도 조그마한 게 이게 시야하는 게 그렇게 붙어서 나오네. 참. 어때? 예쁘죠? 제가 보기에는 혐오스럽다고 표현은 하기 싫고 예쁘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한번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야, 여기는 뽕나무버섯 부치가 벌써 다 사그라지네. 이렇게 한 나무에 어마어마하게 나 있는데, 야, 이게 지금 엊그저께 비 오기 전에 난 거네요. 그죠? 비 오기 전에 난 거라 이제 이거는 좀 약간 늦게 나온 건데, 이거는 지금 괜찮고, 괜찮은 것도 있긴 있는데, 비 오기 전에 난 거는 싹 사그라지고 있네요. 이렇게. 야, 벌써 이렇게 사그라지냐. 제가 항상 설명했다시피 뽕나무버섯 부치는 이따 보시면은 밑에 턱받이가 없다는 거. 턱받이가 없죠? 자, 턱받이가 있는 거는 뽕나무버섯, 없는 건 뽕나무버섯 부치. 제가 해마다 설명드리죠. 야, 좀 늦었네요. 여기는
좀 낮아서 그러는지 약간 고산지대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이제 사실은 흔한버섯은 제가 이제 좀 찍는 게 좀 식상이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딱 막 올라오네요. 이거는 막 올라오고 있죠? 자, 근데 또 여기는 좀 빨라가지고 이 잔뜩 났는데 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죠. 다 사그라져 버렸어요. 자, 또 한번 살살 올라가 볼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런 게 있고 느린 게 느린 게 있지만, 야,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송인데 다 자연으로 돌아가 버렸죠? 야, 이거 봐. 이거 내가 봐서는 이렇게 한 뭐야? 돼지고기 한 근 정도는 되겠는데 무게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고. 자, 또 한번 봐볼까요? 아따, 너는 좀 느리냐? 얘는 좀 느리네요. 얘는 먹기 딱 좋네요. 아, 저 우개로 지금 잔뜩 많이 나 있는데, 아우, 돌아다니기도 식상하고. 자, 이거를 채취를 하실 때는 워낙에 약해서 자, 깨져버려요. 자, 깨져버리기 때문에 김치통을 가지고 다니신 게 좋습니다. 김치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이거를 이렇게 따듬기 힘드니까, 집에 가서 따듬기 힘드니까 그냥 여기서 뚝뚝 분지르면은 이렇게, 자, 뚝뚝 분지르면 뚝뚝 부러지는 소리가 나죠? 자, 이렇게. 이렇게 뚝뚝. 자, 이렇게 뚝뚝 분지르면은 깔끔하게 따지잖아요? 이제 사실 어떤 분들은 가위도 갖고 다니고 칼도 가지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거 산으로 가지고 다니려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손으로 뚝뚝 이렇게 분지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뚝뚝뚝뚝 소리도 잘 나죠? 이렇게 뚝뚝 분지르면은 그냥 집에 가지고 가셔서 따듬을 필요도 없이 바로 소금한죽 넣고 데쳐가지고 바로 해 먹을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채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쭉 많이 있는데요. 너무 많아서 식상해서 담지 않고 적당히 담겠습니다. 자, 여기 또 멋진 삼형제 버섯이 예쁘게 나와 있죠? 자, 삼형제네요. 그래도 제일 큰 게 위에 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 제일 형인가 보네요. 제일 누나인가 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버섯한테 물어봐야 알겠지만은. 예? 자,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큰 갓버섯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거 보면은, 이 뱀허물 일이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턱받이 까락지. 이제 아직 어려서 안 움직이잖아요. 이게 요리조리 너폴너폴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가까이 한번 볼게요. 이제 뭐냐면, 자, 좀, 얘기 좀 저기였는데, 남자 것으로, 제가 형제라 했으니까 남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까지 생겼어요? 꼭, 제 거, 젖꼭지보다는 좀 크지만은 제 젖꼭지 같이 생겼죠? 그래서, 아이고, 코로 날파리가 들어가 버려갖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촬영하다. 요것이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나 모르겠네. 손톱은 제가 또 막 땅바닥 파서 이랬습니다. 더 지저분하네요. 자, 큰 갓버섯은 큰 갓버섯인데, 위에 젖꼭지가, 자, 요거는 약간 흙을 밀고 나왔고 그런데, 자,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젖꼭지 같이 보이죠? 그래서, 젖꼭지 큰 갓버섯.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큰 갓버섯보다 약간 규모는 작아요. 이렇게, 그잖아요? 이 규모가 큰 갓버섯 같은 거는 제 손바닥 막 두 개 크기로 막 되는데, 요거는 규모가 약간 작잖아요? 규모가, 대도 약간 가늘고, 갓도 약간, 큰 갓버섯에 비해서 약간 작아요. 이제 이게 이제 약간 높은 산에서 이제 나는 건데, 여기가 지금 한 800고지 정도까지 밖에 안 되는데, 자, 이게 나 있네요. 멋지게 나 있습니다. 이게 좀 크면은, 이게 움직이거든요, 까락지가. 근데 아직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보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자,
위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봐야 이제 저 젖꼭지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잘 보이겠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저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젖꼭지 큰 갓버섯입니다. 자, 예쁘죠? 예, 이 부분이 참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자, 참 이런 거는 이렇게 보고 있어도 참 예뻐요. 자, 여기는 이제 깨꼬리 버섯이 있는데 먹을 만한 게 있는데 요 멧돼지들이 다 파직해 버렸어요. 야, 요 놈은 멧돼지들이 요걸 못 먹을 건데 다 파직해 버렸네요. 여기도 다 파직해 버리고 저 나무 밑에 있으니까 못 파직했구나. 야, 여기도 막 나오고 있죠? 이것도 참 맛있는 버섯인데 이거. 근데 인건비가 안 나와서 그렇지 양이 쫙 이게 줄줄여서 나긴 나거든요. 근데 이 크기가 작아서 인건비가 안 나와서 그렇지 참 맛있는 버섯입니다 이거. 깨꼬리 버섯이고 많이 나는데 돼지가 파직. 이것도 여기도 막 있는데 이게 나는데 줄지어서 이렇게 나거든요. 그 돼지가 다 파직해 버렸고 이것도 돼지가 파직해 버렸네 이거. 아, 야, 이거 돼지가 파직해 버렸어요. 자, 이게 무슨 버섯입니까? 자, 우둘투둘한 돌이개가 나 있죠? 자,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돌이개가 나 있는 거는 광대버섯 종류. 그러니까 조각 광대버섯이죠? 조각 광대버섯. 자, 무거워요. 상당히 묵직하네요. 이렇게 이 뿌리는 이렇게 밑단이 이렇게 굵고, 자, 이렇게 색깔이 있으면서, 자, 조각 광대버섯. 이거 요게 이제 위에 있는 게 지금 제가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이게 돌기가 여기 막 이제 떨어지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광대버섯 종류인 조각 광대버섯 이런 거는 사실은 멧돼지가 파직해 나서 그렇지 이렇게 막 이렇게 분말이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네, 안 만지시는 게 상책입니다. 조각 광대버섯. 참 광대버섯 종류도 많죠.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야, 여기는 온 세상이 하얗네요. 전부 다 보이시죠? 자, 지금 딱 좋습니다 이거. 이제 막 낙엽을 뚫고 여기저기 막 나오고 있고. 자, 한번 둘러보세요. 자, 화면이 물론 들고 걸어다니니까 움직이긴 하겠죠? 움직여도 한번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야, 대단하네. 엄청. 자, 이렇게 이제 적당히 먹을 만큼만 이렇게 해왔는데요. 자, 이제 버섯을 이렇게 물에 소금을 한 줌 넣고 이렇게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이제 끓는 팔팔 끓는 물에 이제 이걸 데쳐야 되겠죠? 이게 산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따듬어 갖고 갖고 와버리니까 집에 와서 따듬을 게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바로 물 끓여서 집에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오다가 또 산에서 사람들 만나서 다 퍼주고 이렇게 좀만 이렇게 먹을 만큼만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도 이거 무거워서 짊어지고 오느라고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이제 그래도 개미가 이렇게 집에까지 따라왔네요. 여기 역시 생각보다 많네요.
한꺼번에 다 못해서 못 삶으겠는데? 자, 이제 이거 하나 꺼내보세요. 이거 저 털신 그물버섯이라고 있는데 꺼내봐. 그 벌레도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털신 그물버섯. 그물만 그물버섯이죠. 그 옛날에 이제 털밤 그물버섯이라고 그랬는데, 그 2016년도에 털신 그물버섯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만져보면 이 겉은 이게 아직도 끈적끈적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가 좀 두꺼우니까 이렇게 반절 따개갖고 이제 대체하죠. 이런 이렇게 반절 따개서 이 부분은 이제 다 따듬어 왔기 때문에 깨끗하게 따듬어 왔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제 반절 이렇게 짜개가지고 데치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니 해도 데쳐서 숙회로 먹는 게 최고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자, 이렇게 버섯 이제 데쳤습니다. 이거는 그쵸, 이제 데쳤죠잉? 이거는 이 데쳐도 이 대가 무지하게 쫄깃쫄깃하죠. 이거는이 예, 무지하게 쫄깃쫄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제일 맛있게 드시는 거는 이거는 이제 된장찌개 끓여도 맛있고요. 그냥 돼지고기 넣고 두루치기에도 먹어도 맛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털신 그물버섯을 삶았죠잉? 이게 식감이 얼마나 좋은지, 쫄깃쫄깃 싸가싸가,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버섯인데요. 이거를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작년인가 이걸 이제 좀 많이 좀 제가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숙회식으로 친구들한테 줬더니 뭐이 버섯이 이상하게 생겼다고 먹으면 죽을까봐 안 먹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먹으니까 한번 먹어보더만은 서로 다 맛있다고 금방 독이 난 버섯입니다. 이게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숙회로 이렇게 해서 기름 소금 찍어 먹는 게 제일 식감이 좋더라고요. 오늘 또 그냥 간단히 잠깐 한두 시간 산에서 그냥 욕심부리지 않고 이것저것 촬영도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버섯이 이르더라고요. 좀 약간 이르고요. 대신에 이제 이거 뽕나무버섯 부치는 지금 많이 사라진 것도 있고 지금 막 나오는 것도 있는데 뽕나무버섯 부치는 뭐 돌아다니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런 잡버섯들도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흰털 깔때기 버섯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이제 취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내놨고요. 욕심부리지 않고 딱 이거 맛볼 것만 정확하게 오다가 물론 다른 분들 나눠주긴 나눠줬지만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철에 나는 버섯들 사실 너무 또 많이 드시면 안 좋죠. 많이 드시지 말고 많이 드실라 많이 드실 것도 없지만은 제철에 나는 버섯들 버섯은 사실 몸에 좋은 겁니다. 상당히 좋은 거니까요. 많이 드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자, 버팀목TV 임윤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꾹꾹 눌러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